혜린님,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네? 뭐가요? 지금까지 상호 씨는 매번 판이 커질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심지어 매번 이기기까지 했고요. 판이 크면 클수록 잘못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표정 변화 없이 여기까지 왔죠.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성우님이 원래 좀 차가운 분이시잖아요. 정신 차리세요, 혜린님.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이 안 되시는 겁니까? 좀 전판까지만 해도 그래요. 트리플도 쉽게 나오는 패가 아닌데 스트레이트까지. 이건 누구라도 판을 키울 수밖에 없는 패였어요. 근데 그걸 백스트레이트로 정리한다?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죠. 좀 운이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. 운? 운이라고요? 몇 번은 그러려니 해도 지금껏 항상 적절하게 한 행이 높은 패로 상대를 이겨왔어요. 이건 확률적으로 운이라 치환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라고요. 우연일 수도. 우연.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죠. 과연 카드가 우연히 상우 씨에게만 유리하게 나왔을까요? 왜 그런 패는 혜리님이랑 저한테는 한 번도 떨어진지 아는 거죠?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. 그럼 상우님이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이... 우리 몰래 술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. 혹시 판이 커질 때면 상우 씨가 늘 들려라고 있지 않았을까요? 그랬나요? 아니면 다행이겠지만 상우 씨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조심해서 남길 건 없죠. 조심해서... 아플 건 없죠. 와, 이 게임 너무 피말려요. 우리 이 게임 대체 왜 하고 있는 거죠? 본 모습을 찾기 위한 것이죠. 저도 빨리 이 게임이 얼른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있어서는 안 되죠. 먼저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럼 부탁 하나만 할게요. 제가 나가서 상우 씨를 붙잡고 시간을 끌고 있을 테니까 혜리님이 여길 세세히 좀 둘러봐 주세요. 무슨 증거 같은 게 없나, 아니면 트릭 같은 걸 쓰고 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이요. 제가요? 차라리 제가 나가보고 수지님이 찾아보시는 게... 얼마 남지 않은 코인 여기다 쓰실게요. 그러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걸 텐데. 제가 그나마 여분이 있으니까 제가 나가볼게요. 아?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요. 혜리님은 충분히 자랑해줄 수 있으세요.